지난해 갑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편의점 업계의 횡포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도위가 실종된 대형 유통업체의 상술에 편의점 업주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개월 전부터 남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번화가는 아니지만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있어 입지가 좋다는 가맹업체의 설명을 듣고 고심 끝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점 3개월 만에 3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새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가 주 고객층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학교와 더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편의점을 내준 겁니다. 더 생기진 않을까요? 물어봤을 때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저희 만났던 여기 걸어왔던 직원들이 다 하나같이 말했어요. 여기는 더 이상 담배권 때문이라도 들어올 자리가 없고 안심하셔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안심을 시켰어요. 회사 측은 신규 점포 개점 시 고지 의무가 없고 도보로 250m가 넘기 때문에 모범 거래 기준도 충족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 같은 가맹거래 관련 분쟁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97건에 달합니다. 상도위에 어긋난 편의점 업계의 상술에 영세 창업자들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